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너무 간 경화도 어떻게? 경호가 경화가 됐어. 간 경화도 나버렸다.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무엇을 만나는 거다? 아, 이 말 아주 좋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거. 예. 자,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식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건강식이 채식이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산화방지물질. 산화방지물질 때문이다. 동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물질이 없다. 여러분, 계란에는 계란은 동물성 음식이지만 산화방지물질이 있어요. 그거 왜 있을까? 동물성인데. 그거는 여러분, 엄마 암탉이 계란을 만들면서 너희들이 병아리가 될 때 반드시 산화방지 물질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암탉이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서 그 속에 있는 산화방지 물질, 특히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을 계란 노른자의 안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거지, 계란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계란 안에도 산화방지 물질 중에 하나인 베타카로틴 넣었어요. 자, 산화방지 물질 중에 가장, 그러니까 건강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 산화방지 물질이 지금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가지의 산화방지 물질들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그게 비타민C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C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한때 이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고 막 약국에 비타민C를 찾으러 댕기고 했는데, 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은 산화방지 물질이 이런 식물성 색소입니다. 다 식물성 색소예요. 이 색깔 그 자체를 나타내주는 화학 물질 색소라고 그래요. 그 색소 이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색소들은 색깔마다 산화방지 물질 다른 종류예요. 종류인데, 예. 그러나 이런 모든 색소로서의 산화방지 물질을 가진 것은 식물의 색깔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모든 식물성 물질은 다 이 색소가 아닌 산화방지 물질인데 그게 비타민C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너무나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성 음식에 비타민C가 없는 식물성 음식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거는 많이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얼마만큼 먹어야 되게? 적당히 먹어야 돼. 내가 필요한 양만큼. 요게 왜 하나님은 요렇게 만들어놨을까? 하나님은 인간이 좋은 거면, 그 좋은 것만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이상으로 섭취가 되면, 뭐요? 해로와. 즉, 그것은 뉴 스타트에서 무슨 원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절제 원칙. 모든 것은 적당. 물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큰일 납니다. 산소가 아무리 중요해도 산소를 많이 섭취하려고 이렇게 하면 산소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게? 어떻게 되게? 핑 돌아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산소일지라도 그렇게 산소를 섭취하지 못하면 5분 내지 6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물질이라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산소 중독이 돼. 죽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질로서는 좋다고 해서 더 많이 섭취하면 더 좋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아무리 최고의 산화방지 물질일지라도 그 비타민C만 골라가지고 어떻게 대용량으로 섭취하는 거. 이거 웃기는 거예요. 지금 암 환자들이 많이 그러고 있어. 그래서 비타민C를 어떻게 혈관 주사로 나왔죠. 고용량. 이래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막 한국에 왔을 때 그 비타민C가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예.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 뉴 스타트의 그 원칙, 그 기본 여건은 비타민C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비타민C도 대용량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참 사람들은 바른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들이 그냥 뭐예요. 그냥 비타민C가 좋다면 많이 먹어야지, 많이 섭취해야지, 뭐 그런 자기들의 잘못된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비타민C의 바람이 어떻게 그냥 꺼져버렸냐, 그 열기가 어떻게 꺼진지 아세요? 조선일보에. 야, 그때가 2001년이었네요. 2001년. 벌써 24년 전이네요. 비타민C를 과잉 섭취하면 뭐예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이 연구 결과가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펜실바니아 대학이라면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이라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아주 권위 있는 대학. 미국 펜실바니아 대 암양리학 센터 연구팀은 비타민 C가 인체에 있는 리피드 하이드로프옥사이드를 분해해서 세포의 유전자 구조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일으켜서 암을 발생해서 돌연, 그러니까 암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목된 독성 물질인 지노톡신을 만든다고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이 신문 기사가 탁 나가자 샥 비타민 C 열기는 식어버렸어. 그랬더니 요즘 와가지고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웃기는 일도 자꾸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진리가 발견됐어도. 그래서 인간 세상은 이렇게 뭐가 좋다. 이게 그냥 계속 산삼이 좋다. 뭐가 좋다. 심지어는 뭐가 좋다. 개똥쑥이 좋다. 뭐 이런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사람들이 믿어. 그리고 TV에서 방송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믿는 그런 버릇. 내가 이해도 못 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이 설명해 달라 그러면 설명도 못 하는 거를 무조건 믿는 그런 미신적 성향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성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지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일지라도 뭐 해야 돼? 절제해야 돼. 적당히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해야 돼. 그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만나가 내리는데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려서 가지고 오면 다 어떻게 썩어버려 그냥. 그래서 다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하도록.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산화방지 물질이라도 비타민C라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 절제 원칙에 어긋나버리면 기본 여건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절제 그 자체가 기본 여건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섭취를 해도 적당히 섭취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생기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절제야. 아시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없으면 좋은 거 못 먹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돈 없어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원칙은 다 평등하게 뭐 없이 지금 우리 한 목사님 계속 뭐 없이 차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차별을 하지는 않아. 차별 없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무조건적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야지 사랑이 무조건적이면 차별이 없어야지. 그러나 그것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딱 적용이 될 때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요.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뭐예요? 자격이 전혀 없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나도 그럴 수 있어.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여기 길거리에 깡패들이나, 나는 걔네들보다 뭐요? 낫잖아.
나중도 천국 갈만 뭐예요? 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래도 감동 없어.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은 깡패 기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그건 무슨 말이냐? 아주 쉬운 말 하면, 야, 나 같은 죄인은 나도 알고 보니까, 야, 이거 철저히 못돼 먹은 인간이구나. 나를 정말로 뭐 이렇게 폼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이 쫙 드러나면, 와, 이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 당시 바리새인 그러면 뭐요? 사회 지도자고 훌륭한 교육자고 사람들을 뭐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범적인 존재가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 기분이 안 나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 어떻게 번역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같은 나는 이렇게 못돼 먹은 것이구나라는 기분 나요 안 나요? 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거창하게 고상틱하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영어 성경은 다 모든 영어 번역 성경은 다 공고하다고 번역 안 했습니다. 여러분 공고하다 번역을 하지 않고. 제일 못돼 먹은 것 중에 제일 못돼 먹은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못돼 먹은 거는 총 집합시켜 놓은 단어가 있다니까. 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못돼 먹었냐? 그 단어가, 잠깐 보여드릴게. 로마서, 저는 이 성경에 로마서 7장이 있다는 것이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같이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그 모범생 사도 바울이 차 이렇게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 곤고하세요? 이게 못돼 먹었다는 감은 전혀 없는 단어예요. 공고한 사람입니다. 자, 영어 성경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wretched. 이거는요, 나쁘다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 wretched man. 자기가 wretched man 이래. 이건 뭐냐면, 뭐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wretched. 이거 원어로 따라 보니까, 비열한, 비겁한, 하여튼 나쁜 뜻은 전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가장 뭐예요? 가장 심하게 욕을 하던 wretched guy. You
rich 이러면 나쁜 것 중에 최고로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근데 이렇게 폼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저도 저를 보니까 wretched야. 그 이거 놀래. 응? 목사님이 왜 wretched요? 예. 마누라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참 훌륭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2부 성경 공부를 해보면 왜 이상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보고 나는 wretched. 그거를 절실히 깨닫는 순간. 왜냐면 사람들은 이거를 절실히 깨닫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존심. 우리 자존심이 우리를 다, 너는 훌륭해. 너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너는 평판이 좋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너를 뭐 하고 있다고? 존경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성령이, 상구야, 너, 지금, 너 자신을 좀 봐봐. 그럴 때,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어. 교통사고 나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얼마나 나쁜 레치 같은 년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놨을 때 성령이 경은아. 경은 씨는 시어머니를 참 좋아했더라고. 그럴 때 그 순간에 저는 그런 순간을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왜?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마약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떤 순간에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얘들이 뭐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넣어준 생각이야? 예, 악령이 넣어준 생각을 내가 딱 받았어. 와, 악한 인간이야.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선하다고 그래도. 그러나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를 위하여 그런 나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격이 없어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나는 그런 나 그런 이상구는 죽어야 마땅해. 그렇죠? 그 내가 나 너 이상구 너 살릴 거야.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믿어줘.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되 오직 무로밖에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폼 잡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래.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 죽어 주실까? 나는 천국 가게 되어 뭐요? 있구나라고 절실한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나쁜 집은 나는 항상 옳고 이 사람들이 나빠 이것들이 이런 생각으로 사면 나는 항상 잘났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너는 레치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이 안 들려. 내가 잘났으면. 여러분. 그럼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은? 성령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나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 근데 나 듣기 싫어. 그러면 그것은 성령을 어떻게 소멸한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 네가 만약 그런데 말이야. 네가 만약 성령을 회방한다면 나는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드디어 그 성령의 음성을 이제 성령 앞에서는 내가 나를 옹호하는 자존심이 어떻게 없어져도 돼. 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제 이런. 그래서 그 전에 이 wretch, you. 저는 미국서 오래 살았으니까 wretch 화가 머리끝까지 wretch 막 이래요. 더러운 새끼 막 이런 얘기예요. 공고한 자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말 성경은 이런 구체적인 단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비슷한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고한 사람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wretch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고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여러분 이제 보면 자 여러분 기린이 아프리카 그 초원에 사는 기린이 이렇게 놀랍게도 뼈를 먹는 장면이 발견됐어. 기린은 본래 뭐 먹는 동물이요? 나무 잎사귀 먹는. 그 아프리카에 많은 그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에는 막 이 침이 그죠, 삐죽삐죽 나 있죠. 그런데 그거를 교묘히 피해서 먹어요. 혓바닥을 내 가지고, 예, 아주. 그래서 얘들은 이 지상에 있는 풀 같은 거는 안 먹어. 먹고 왜 이 목이 너무 길어 가지고 지상에 있는 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이 자세를 아주 불편해. 가랑이를 뭐예요? 있는 대로 벌려야만 땅 위에 있는 걸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런 자세는 물 먹을 때 이외에는 안 취해. 왜 불편하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뼈를 먹어 뼈를 집어 먹어 뼈가 너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린이 뼈를 먹다니
그래서 이장에서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봤습니다. 가서 피검사를 쫙 했더니 이 기린, 이 뼈를 먹는 기린들은 피검사를 해보니까 혈액검사를 보니까 그 뼈 속에 가장 많은 성분이 인, 포스페이트라 그래요. 인, 그 다음에 칼슘 석회질이 부족한 기린들이야. 기린이 뼈 안에 인 성분이, 자기들이 인이 부족하고 칼슘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린이 알까요? 모르지. 그거를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린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기린은 지금 그 인 성분과 칼슘 성분이 부족하니까 뭐를 먹여줄 수밖에 없다? 뼈를 먹도록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린이 뼈를 먹는 것은 기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란 게 이렇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내 뜻이라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하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것이 진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있잖아. 갑자기 뼈가 먹고 싶었더라. 그래서 먹었지. 근데 이상하게 맛이 괜찮더라. 이래 쌓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이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땡기게 해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뼈를 먹고 나면 한참 한 일, 매일 조금씩 해서 한 일주일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먹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왜안 먹게? 검사를 다시 해보면, 피 속에 칼슘 인성분이 어떻게, 올라왔어. 그게 충족이 되면 그 이상은 안 먹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린이 뼈에 대한 절제는 누가 시켜주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절제도,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린이 절제하는 거하고, 우리 인간이 절제하는 건 조금 달라. 왜 그러냐면, 기린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선택권을 안 줘.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기본 여건, 식물들은 기본 여건을 몇 가지만 하면 돼? 다섯 가지. 누스타만 하면 돼. 동물들은 뉴스타까지 하면 돼.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뭐 하나 더 붙어? 맨 끝에 T. 네. 신뢰. 그것은 뭐예요? 신뢰가 붙어 있는 것은 그건 큰 은혜야.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선택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신뢰하면 먹어라. 신뢰하면은 네가 선택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너의 선택대로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뭐요?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구야, 뼈 먹어. 그러면은, 내 뜻하고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 먹어. 하나님이 그만 먹으라 그래도 뭐예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뭐예요? 더 처먹어. 그만 먹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거를 존중하면 내가 정말 절제할 수 있어. 그렇죠? 아,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땡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한때 녹즙 바람이 불어서 열풍이 불었어. 그렇죠? 그래서 집집마다 뭐 수십만 원짜리 아니면 뭐 백만 원, 이백만 원짜리 뭐를 샀어? 녹즙기를 샀어. 그래서 집집마다 시끄러워서 해서 녹즙 짜느라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열풍이 불던 녹즙 열풍이 왜 사라져 버렸을까? 왜 사라졌냐면요. 그 똑같은 녹즙은 자꾸 갈아가지고 어떻게 마시면 꼭 같은 영양소가 뭐예요? 과잉 섭취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즙을 오늘 처음 마셨다. 이야, 맛이 좋아. 왜 맛이 좋아? 그 녹즙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나에게 뭐예요? 필요했고 나에게는 부족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때 마시면 그거는 끝내줘. 이야, 녹즙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되면,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잔,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뭐요? 또 한 잔. 이래가지고 한 2, 3일만 마시면,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는 첫날, 이튿날은 뭐요? 쭉쭉 들이켰어. 근데 3일째, 4일째 되면 뭐요? 쭉 들이키려고 들이키다가 보면 뭐요? 이렇게 된다고.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 뭐라 불러요? 안 받아. 어제는 잘 받았는데 안 받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과잉이야. 그럼 나는 그 안에 무슨 영양소가 얼마만큼 과잉됐는지도 뭐요? 나는 몰라. 모른데 내가 과잉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뭐요? 알려주는 거야. 상구야, 됐다, 이거는. 이제 충분해. 더 이상 섭취 안 해도 돼. 이제 이런 거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류를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성령과의 영적 교류는 그거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건 제외해버리고 의사 보고 결정해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의사님이시니까, 뭐는 얼마나 먹고 뭐는 얼마. 의사 결정해 줄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의사 보고 결정해달라니까. 영양사 보고 결정해달라니까. 그래서, 가장 건강식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점점 해 가시면은 제가 지금 해드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물. 네. 물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내 몸에서 부족해지면 하나님은 꼭 뭐예요? 갈증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신호를 보내요.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느끼는 거 없어요. 우리 뇌세포 중에 갈증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탁 생기로 켜주시면 그때 나는 뭐요? 야, 갈증이 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갈증을 느낀 게 아니야. 갈증. 그래서 갈증이 나면 그때 물을 반드시 뭐요? 마셔 주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물을 안 먹어. 그래서 야, 오늘 아침에 한 잔 마시고 뭐요? 지금 오후 4시가 됐는데 그동안 물 한 번도 안 먹었네? 왜 물 안 마셨게? 그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번 갈증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 안 마시게? 이것저것 급한 일들이 많아. 이것도 근데 갈증 나서 물 마시려고 그러다가 뭐요? 또 전화가 걸려왔어.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때 김새는 전화야. 뭐라고 이 새끼야? 뭐 이래서 다 가라. 그래서 악령들은 우리가 그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갈증도 뭐요? 못 느끼게 그냥 뛰어넘고, 그래가지고 계속 만성수분 부족증을 일으키고. 특히 무슨 부족증을 일으켜? 만성산소 부족증. 왜? 사람 긴장시켜.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면 뭐예요? 숨이 가빠져. 그렇죠? 근데 막 걱정거리를 쫙 악령이 넣어주고 막, 그게 잘 될까, 그게. 걱정이 되게. 뭐, 이제 이래 싸면, 그러면서 살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러면서 긴장되고 이러면 숨을 어떻게 하고 산다는 거요? 숨을 죽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 악령들은 숨을 죽이게 만드는 일을 만들어서 전화로도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고, 예. 그래서 카톡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맨날 걱정거리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해? 또 카톡을 열어. 걱정 시작하려고. 이래? 그래서 또 보내고, 뭐, 이러다 보면 물 마시고 심호흡할 것을 어떻게 해? 해야 될땐좀 심호흡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간을 지내면은 이게 막대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의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그것이 뉴 스타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들의 건강은 하나님이 나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제일 잘 아신다. 저는 우리 미용실을 이렇게 보면 참 요새는 기뻐요. 정말로 이 걱정 저 걱정을 어떻게 잘 컷하고.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나는 그 모습이 보여, 저한테는. 그래서 참 표정이 뭐예요? 편안해졌어요. 그렇죠. 편안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먹어야 되니, 물은 하루에 7잔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거안 외워도 된다니까? 왜냐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쭉 살면, 지금 물을 마셨으니까 지금부터 2시간 내지 3시간 후에는 또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뭐요? 할 필요가 없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상구야, 물. 먹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성령이 동행해서 너 이거 이때까지 못 깨달았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 최고의 뉴 스타트 생활은 한마디로 간단해. 누구와의 동행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상당히 여러분 신장 혈액 투석을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상당히 거추장스럽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평안을 주신 것이. 그래서 참,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그러면 어떻게 기린이 이렇게 뼈를 보면 땡길 수가 있냐? 그러면 우리에게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뇌세포에.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탁 보내시면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을 여러 종류의 이 뉴로펩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여러 가지 뉴로펩타이드 하는 물질. 그래서 뉴로펩타이드를 줄여가지고 NP라고 해요. 뉴로펩타이드.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인데 이 우리를 뭔가를 땡기게 해주는 뉴로펩타이드를 뉴로펩타이드 Y라고 부릅니다. 이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원숭이야, 그렇죠? 이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 한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인데 이 잎사귀 이 잎사귀를 원숭이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자주 안 먹어. 자주 안 먹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이 그 아프리카 명으로 무캄바라고 그래요. 무캄바 여기 무캄바.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원숭이들이 주로 잎사귀하고 과일 이런 걸 먹고 사는데 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잘 안 먹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원숭이들이 다 이거를 먹는 날이 있어. 그 이제 땡겨서 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땡겨서 먹고 나면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 갑자기 이 원숭이들이 산 아래에 있는 동네로 내려가, 원주민들의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뭐를 찾아 먹냐면, 지금 이 원숭이 두 마리죠, 그렇죠? 이 두 마리가, 이 통나무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원주민들을 숯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 숯을 찾으러 가서, 이 숯을 찾으면, 어떻게? 이렇게 숯을 먹어요. 그 과학자들이, 아니, 얘들이 왜 숯을 먹을까? 언제만 먹어, 숯을? 무캄바를
먹었을 때만 수치를 먹어요. 그러면 이런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럼 감바 잎사귀에는 독이 되는 어떤 독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뭐 감바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독이 있어. 얼마나 해야 그러면, 그러면 원숭이들은 자기들이 뭐 독이 있는지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독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뭐가 땡기도록 해? 그 독소를 흡수해 버리는 탄소, 그 숯을, 숯 생각이 나고 땡기도록 해주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의학적으로도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무엇이구나? 진정한 의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자연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이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의사구나. 인간 의사는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은 차근차근 필요하면 땡기게 해서 먹게 하시고, 그래서 먹는 동안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하시고, 거기서 필요 없는 독소는 어떻게 제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를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 생기를 어떻게? 생기를 받는 일만 하면 된다니까. 그렇죠? 생기를 받는 일은 뭐 받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야, 하나님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실까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걸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 사랑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게 생기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잔머리 굴리실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의 눈을, 내 마음의 귀를 집중시켜서 보고 듣고, 네. 이런 생활을 할 때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의 생활이다. 이렇게 먹는 식생활도 이렇게 먹는 것이,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먹어라. 그러면 뭐요? 그만 먹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먹었으면 내일 땡겨, 안 땡겨? 오늘은 그렇게 땡겼는데, 오늘 먹고 나니까 뭐예요? 내일은 안 땡겨. 여러분, 오늘 바나나를 먹었는데 내일 또 바나나가 땡길까? 별로예요. 왜?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섭취되는 영양소를 어떻게 다 조절해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 주치의로 삼는데 어떻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상구를 주치의로 해봐야 저는 그런 거 못 해드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온 우주에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한 의사, 창조주이신 의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고의 우주 최고의 의사 중개인밖에 안 돼요. 의사 중개인. 네.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관찰한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런 현상 이게 이제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정말 세계적인 잡지에 특집으로 게재시키는데 National Geographic의 그 목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왜? 원숭이도 이렇게 알아서 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National Geographic은 이 진화론을 옹호하는 단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옹호한다고 이 특집 기사를 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누가 훤히 보여? 하나님이 훤히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 자기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동물들도 기린들도 이렇게 현명하고 원숭이들도 뭐야? 지가 자기들끼리 충분히 알아서 키고 피조물을 어떻게 피조물들이 이렇게 훌륭하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보여드렸잖아, 그렇죠?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하 수컷이 죽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수컷이 다른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혔구나. 그러면 이 그룹 여기 수컷이 지금 부족하구나. 그럼 뭐요? 암컷을 수컷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거를 딱 발표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물고기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성전환을 할 수 있다. 물고기들이 성을 변환하려면 성 결정을 해주는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가 변해야 돼. 그럼 물고기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유전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돼. 그거는 암세포일지라도 정상세포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생기를 보내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하여 이런 사실들을 발표하는데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누구의 존재를 더 확고하게 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식도, 그래서 이제 건강식을 오래 해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뭐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필요 없어. 그런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현상이 벌어져. 왜? 저는 고기를 원칙적으로 안 먹지만은 어떤 때는 고기가 어떻게? 땡겨. 근데 뉴스타트한 사람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뉴스타트는 채식이야. 이런 것을 율법적 뉴스타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요?
성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 그렇게 되면, 아하, 내가 동물성 단백질이 좀 필요하게 된 모양이구나. 그럼 뭐요? 그러면 그때는 계란을 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름기를 가능하면 피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름기 없는 이제 고기.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 고기가 땡기면 장조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어. 장조림 기름 다 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누구의 소개로, 기름기 없는 불고기를 맛있게 하는 식당을 소개를 받았어. 궁금해? 나중에 살짝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 뭐, 그거를 소개를 받아 그 식당에 가서 내가 막 처먹는 게 아니야. 잘 먹다 보면 하나님이 상구야, 이 정도면 안 됐나? 그러면 수저를 어떻게 넣으면 돼. 절제를 하고 필요할 때 기린이 뭐, 이런 칼슘이나 인 성분이 필요하면 본래는 기린이 안 먹게 돼 있는 그런 뼈다구라도 어떻게 먹고 싶도록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율법적으로,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거를 먹으면, 벌받아. 이런 거는 없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뭐, 어떻게 된다? 유연해져. 건강한 식생활이 아주 유연하게. 제가 뉴스타트를 처음 할 때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뭐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하면 무슨 영양소가 파괴된다. 뭐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현미밥도 밥을 안 해 먹었어. 현미밥을 어떻게 해 먹을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밥 먹을 거 없이 뭐요? 이 플라스틱 백 있잖아요. 거기다 현미쌀을 넣고 거기다 물을 좀 부어요. 그래서 밤새 그대로 놔놓으면 그 다음날 차에 그거를 넣고 그 생쌀을 씹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음식이 나를 고친다. 현미가 나를 건강하게 한다. 이러한 음식을 약으로 취급하는 그런 정신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음식이 아무리 좋아봐야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약이 아니고, 그거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은 없다고. 아시겠죠?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힘이야, 에너지야, 치유력. 그것은 바로 뭐요? 생기야.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고,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에서 오는 그 기운, 그 힘, 그것을 내가 알므로 말라, 깨달아 알므로서. 하, 우리 방금 한 목사님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 네.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냥 병원에서 이제 몇 개월 못 산다.
하고 그러고 또 병 중에 가장 안 낫기로 유명한 병이 간경화야. 아시겠죠? 간경화는 절대로 나을 수 없다라고 우리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간경화도 본래 그렇게 변질된 간도 경화된 간도 다시 정상적인 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생기는 되돌려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서 절대로 좋은 거라고 해서 뭐예요?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 좋은 걸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다? 귀하게 해놨다, 구하기 힘들게 해놨다, 비싸게 해놨다, 천만에. 최고로 좋은 것은 생긴데, 이거는 전적으로 공짜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기야. 공기 돈 주고 사 마시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중요할수록, 우리 건강에 정 중요한 것일수록, 이거는 누구나 비싼 돈 들지 않고, 뭐예요? 섭취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런 강박감이 있어요. 뭔가 좋은 거 비싼 게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몰라서 못 먹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하고, 걱정을 하게 하는 존재들이 악령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악령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예. 네. 그렇죠. 누가, 어떤 악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런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테레비 뭐 프로그램 나부랭이들에서 나오는 그 상업적인 그 프로그램들 뭔가를 또 띄워서 비싸게 만들어서 장사 잘 되게 해주고 또 뭐요 커미션 먹고 이런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진리의 세상, 사랑의 세상. 그렇죠. 그게 이제 천국 같은 세상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